네, LG의 비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감별사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오늘 LG의 비 6만 6천원에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마이너스 2%의 장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고 지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 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텔레그램방 또는 이 문자로 장 전과 장 중에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10시에 야 우리 66,000원 구간 이탈이 나왔지만 자 오후에 다시 지지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자 지금 구간에서 매도는 이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니까 관망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가 한 10시쯤이었고요. 네, 10시쯤에 주가가 다시 한번 66,000원 구간에서 하락 이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장 마감 때는 이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자 봐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 받으실 분들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H라고 간단하게 한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나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불편하시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H하고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아 이분은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구나 하시고 제가 문자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종목이 대박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목명은 태영건설이고요. 제가 매수가는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 상승률은 25% 이상 수익이 나시면 자율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7개월 만에 재거래 되는 것만큼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재료가 단발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23분에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방 또는 저한테 문자로 시초가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문자로도 전송해 드렸었는데 다들 받으셨죠? 그쵸? 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8시에서 9시 사이에 텔레그램 및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드렸던 이 시초가 종목 태영 건설에 대한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와, 진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꼬라박았습니다. 자, 이 엄청난 윗꼬리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어줬네요. 네, 오늘 상한가 한번 찍어줬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시가 4,700원이었고요. 이때 매수 못했더라도 뭐 5,000원 그 이하에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약 3분 만에 24% 정도 상승을 해주었고, 그리고 40분 만에 상한가를 찍으면서 30%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25% 이상에서 자, 우리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재료가 단발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급상승해뒀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고점 구간에서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나 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자,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뭐라고요? 시초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8시랑 9시 사이에 텔레그램과 그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꼭 확인하셔서 쏠쏠하게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뭐꼭 거액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뭐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해볼 의향이 있다 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용돈벌이 쏠쏠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AH1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AH1B 같은 경우에 클래스 2로 선정이 되면서 이갭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클래스 1이 될 거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FDA 재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우리 FDA 허가가 나는 데에는 기간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FDA 허가가 무조건적으로 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FDA, 자, CRL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과거에 LHB가 5월 달에 이 CRL을 받으면서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점 하락 주반을 맞으면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 이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세력들이
약 120%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서 뻥 뚫렸던 이 갭을 다시 한번 채워주면서 상승을 시켜줬는데요. 자, 이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HLB 같은 경우에 이 세력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여기서 비싼 가격 주고 이렇게 개인들 모두 다 수익을 실현시켜주면서 끌어올리고 싶을까요? 자,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굉장히 좀 이것들 좀 고얀 놈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익이 나지 않게 주가를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별표 5개.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현재 66,000원 구간. 자, 이 구간 많은 분들이 아, 지금이 좀 바닥일 거야. 지금부터 좀 비중을 좀 모아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아, 지금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세력들은 우리 개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때 이 구간에서 주가를 쭉 내리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분명히 자, 이 투매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계속해서 수익을 이끌어 가신 분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수익이 손실로 변환됐을 때 자, 이때 뭐 하고 싶겠어요? 그쵸. 당연히 매도하고 싶겠죠. 자,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자, 이러한 개미털기 구간을 자,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안 만들면 좋겠죠. 안 만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시켜주면 좋겠다만 주가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주님들 주식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익을 나시는 거 그 전에 원초적으로 중요한 건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해서 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 HLB 안티팬 아닙니다. 제가 뭐하러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겁을 주겠어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클래스2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이때 미리미리 대비하자. 클래스2가 나오면서 갭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쵸?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데 이 녀석 좀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 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저한테 예, 개인 번호로 문자 H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 이때 이 수익화를 하시고 추후에 나올 하락에 우리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매도하신 분들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강철종님 아니었으면 이러한 개파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실 네, 10%, 20% 날 뻔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도 선물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아, 뭐 제가 이런 거 받자고 이런 거 원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최대한 이 계좌에 대해서 지켜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유튜버들이 클래스 1이 나올 겁니다. 100% 클래스 1 나올 거니까 자 무조건 우리 지금 구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유튜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쵸?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거 당연히 이거 받으려고 제가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린 건데요. 근데 제가 뭐하러 우리 이때 클래스2가 나올 거라고 우리 주주님들 뭐하러 제가 이렇게 겁이 아닌 겁을 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겁 준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처럼 현혹을 한 게 아니라 원칙대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도하라고 했을 때마다 그리고 과거에 더 과거에 우리 FDA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해줬을 때 완전한 고점에서는 아니지만 이 11만 1000원 구간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이던가 3분의 1 일단 매도하자. 일단 매도하고 나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추후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미리미리 이때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자 이때도 그렇고 제가 매도하라고 할 때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때도 분명히 무슨 매도냐 무슨 개소리냐 하면서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건데 뭐하러 매도하냐 자 이러면서 저한테 제 영상에 이제 싫어요도 많이 누르시고
댓글로도 많이 욕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한테 뭐라 했죠? 클래스 1이 나올 건데 왜 너 혼자서 클래스 2가 나올 거라고 하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됐든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클래스 2가 나오면서 저항케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도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나올 이런 개미털기 같은 구간에 대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매매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매수 버튼에서 손 떼시고요, 제가 이 매수 타점 드릴 때까지 이 관망 유지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뭐라고요? 네, H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 전과 장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왜 무료로 해주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눌러주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주주님들에게 어떻게든 손실을 적게 하고 수익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주주님들은 저한테 1초도 안 걸리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걸 위해서, 이게 제 밥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 클래스 2가 나올 거라는 이러한 정보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예, 아, 나는 이런 대응 필요 없어, 언젠가는 AHLB 오를 거야 하실 분들은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손익비를 최대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기회 비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분명히 추후에 갔을 때는 저와 함께 하신 분과 저와 함께 안 하신 분들 수익금과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실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추후에 이 비중을 늘려가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제가 선물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원하시는 것들 받고 있는데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설문을 작성하는지 좀 모르실까봐 제가 또 짧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끝나니까 되도록이면 영상 끄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들은 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뒤로 가시면 제가 선물 또 준비해 드렸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기 전에 정말 바쁘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한 30초 정도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영상 빠르게 끝나니까 되도록이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기에 하루에 20명 제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는 순서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PC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테고 되게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시청을 하실 텐데 PC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이시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이 더보기 이 작은 글씨를 누르셔야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창이 뜰 텐데요. 빨간색 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수로 작성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매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고민과 걱정을 해소시켜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계좌 손실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에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자,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시드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철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안 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3A분의 2B 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저력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된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안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자,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제가 최소 3연상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연상보다 훨씬 더 오른 자, 6연상을 가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찍으면서 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올랐죠? 네, 간단하게 보시면 네, 최대 123% 정도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네이처셀로 1,11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자,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 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텔레그램방 입장을 못 하셔더라도 당연히 제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제가 엄청나게 폭등할 이 대선 테마주로서 최소 500% 이상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네, 최소 500%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네,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네, 최저 4,425원이었던 이 주가가 3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자,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야, 네,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네, 최저 3,065원에서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종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장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자,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4,400원까지
자,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뭐 자녀도 있으시고, 이 근로소득으로는 이런 가정을 꾸리는 게좀 힘드셨는지, 이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정에 막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자,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 타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27일, 이때 이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그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으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자,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이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따봉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